여러분은 지금 두려운 약자 그걸 안 느끼니까 어떻게 가해자를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괴로우니까 안 느끼고 현실에서 가해자 하면 뺏을 수 있을 거라. 근데 가해자 했더니 결과가 어때? 상대도 아프지만 본인도 더 괴로워. 항상 이렇게 똥볼 차는 겨. 고민이 뭡니까? 그 헤라님, 제가 2월에 전시청도제 끝나고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로 괴로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움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 문제로 뺏기고 나만 억울하고 그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제 친언니하고 형부한테 그 분가하고도 20년 동안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뺏기고 억울하고 꼴보기 싫어서 싸웠어? 등기로 A4용지 두 장 내용증명 보내갖고 내용증명? 무슨 내용증명? 집에서 비켜라고. 아니 부모 집에 얹혀있는 걸 네가 왜 내용증명을 보내? 그게 빼앗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아니 부모가 네. 하지 않은 걸 왜 네가 해? 네. 이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꽤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 그렇지. 집에서 네가 내쫓느냐고. 근데 도저히 너무 괴롭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서 우리 집에서 비키라고, 내 방도 비키고 다 비키라고 보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꿈쩍도 안 하다가 20년을 나갔어요. 짐 다 싸가지고. 근데 나갔을 때 아 되게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이해받지 못하고 다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여유주라고 했죠 내가? 그걸 안 느끼니까 어떻게 가해자를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하고 나면 자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고는 하는 거야. 마음은 괴로우니까 안 느끼고 현실에서 가해자 하면 뺏을 수 있을 거라. 근데 가해자 했더니 결과가 어때? 상대도 아프지만 본인도 더 괴로워. 항상 이렇게 똥볼 차는 겨. 너도 그 빼앗기고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운 약자를 느꼈어야 돼. 그러면 현실이 풀릴 텐데 그게 올라오면 여러분은 백발백중이야. 바로 미움이 일어. 빼앗는 것 같은, 내가 빼앗긴 것 같은 사람을 딱 찾아. 그래서 쟤를 보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뺏으면 내 아픔이나 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고 가해자 짓을 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안 느끼고 마음은 버리고 가서 그렇게 빼앗아버려. 그러고 나면 내가 빼앗았으니까, 가해자 했으니까 더 빼앗긴 아픔과 두려움이 올라오지. 그걸 한 놈이 누구야?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이 그걸 해버린 거야. 그걸 버리고 했으니, 상대를 아프게 했으니 자기도 더 아픈 거야. 다 빼앗기고. 아, 네가 왜 이렇게 수치더니.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빼앗기고 무서워요 엄마. 네가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렵지, 그렇지? 이렇게 두려워서 혼자 못 들어간 거야. 엄마 왜 무서워요 엄마. 아우 자식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자식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여자로 다 빼앗기고 여자로 다 빼앗기고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너무 아픈. 너무 아픈. 존재의 수치가. 존재의 수치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내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마음으로. 피해자 마음으로. 뺏겼다는 피해자 마음으로. 뺏겼다는 피해자 마음으로. 뺏고 싶어 하는. 뺏고 싶어 하는. 미움 쓰는. 미움 쓰는.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어.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날마다. 나와 남을. 나와 남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빼앗는 가해자로 살아. 빼앗는 가해자로 살아. 나. 나. 더 아파졌습니다. 더 아파졌습니다. 그 아픔이. 그 아픔이. 더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웠습니다. 아, 아픔이 이렇게 크니 이걸 보는 두려움으로 못 들어갔지. 이걸 보는 두려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가 너무 괴로우니까 엄청 무섭지 너 지금. 무서워. 미쳐 죽어. 그러니까 미쳐 죽어서 못 들어가니까 가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뺏고 싶은데 만만한 게 언니, 형제, 자매. 그걸 보고 그 짓을 한겨. 내용 증명 보내고 지랄떨고. 가해자를 썼어. 네가 이제까지 사는 대로. 그러니까 더 이제 괴로워지는 거지. 이게 짐승이 사는 방식이야. 네가 그동안 그랬어. 지금이라도 아픈 거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너무 심해. 이렇게 괴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소금을 해야 돼. 강제로다가 소금하고 미친 듯이 수행해서 풀고 영체 갤러리 가고 거기 영체방 하고 막 계속해야 돼.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다 빼앗긴.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아픔이 네 혼자만이 아니지. 네 모든 조상 여자가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한 아픔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야. 이 아픔 보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야. 자, 에너지 나가는 거 느껴져? 예. 엄청 두렵지? 예. 아픔 느껴져? 네. 너무 무서워요, 엄마.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여자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빼앗긴 여자의 아픔 보는 것이. 신장이 박살이 났고. 얘 뇌를 쳤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짐승짓하고 뺏은 게 왜 그런지 알겠네.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무시당한. 무시당한.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다 빼앗긴. 다 빼앗긴.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자체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망상 떨며 나는 피해자라고 망상 떨며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일 뿐이거든 아픔 보는 두려움. 그렇지? 네. 빼앗긴 피해자 아픔 보는 두려움이야. 근데 피해자 마음이 그냥 마음일 뿐인데 그걸 마음일 뿐이라고 인정을 안 해. 두렵다 화도 버려서 피해자 자체가 돼버렸어. 그래서 마치 야 니네 집에 언니 내외가 와서 사는 게 왜 네가 빼앗긴 거야. 엄마 아빠가 지금 빼앗겨주고 있는데 지가 빼앗겼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됐어. 그래서 가해자를 해. 그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미움받지. 엄마 아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미움받고. 근데 너 언니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왠지 타격감이 없길래 막 언쟁을 하다가 저도 진짜 잊고 살았는데요, 혜라님. 제가 중학교 때, 언니가 고등학교 때 한 여름이었는데 한 몇 달을 자기 방으로 매일 불러가지고 옷 벗으라고 빨개 벗겨놓고 자기도 지도 다 벗고 맨날 자기 몸 위에 올라오라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도 말도 못했는데 그거 막 전화로 얘기하니까 언니가 몰라 이렇게 해서 죽어 그러고 전화 끊고 나서 지금 식구들 아무도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막 꼴 좋다 뭐 영채마을에 혜라님 쫓아다니더니 미친듯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지금 막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으로 다 빼앗았네. 동성년이잖아 언니가. 빨가벗고 동생 올라오라고 얘가 얼마나 무섭겠어. 오빠가 그래도 무서운데 언니가 동성년애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당해서 빼앗았잖아 동생한테. 그러니까 빼앗긴 빙의가 있는 거야. 빼앗긴 빙의는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은 참 잠재의식은 정직해.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았어. 그러면 빼앗겨야 돼. 마음으로 수치주고 이렇게 빼앗고 물질로 했든 어쨌든 내가 항상 빼앗은 거는 빼앗겨야 돼. 네 빼앗긴 빙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못하고 있다가 언니한테 그게 올라온 거야. 벌써 빼앗긴 아픈 거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니까. 응? 그거 너 사고 친 거지 뭐. 이래갖고 내가 욕을 그렇게 먹는 거야. 여러분이 빙이 뜨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되는 거야. 죄송해요. 괜찮아. 정말. 그거 딸려가니까 그렇지 마음에. 죄송해요. 왜 딸려가. 그리고 엄마 아빠나 언니도 똑바로 알아야 돼. 자기들 수치 빙의를. 네. 엄마 아빠도 언니가 그렇게 했으면 동생한테 사과해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들 수치 안 보고 그런 짓 해놓고서 뭘 또 남 핑계대고 자기 수치만 올라오면 남을 미워해. 그냥 영채마을이 뭘 다 잘못했다고. 당했구만. 그러면은 너도 응? 넌 언니가 돼갖고 그런 짓 왜 했어. 동생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네가 당하지. 이래줘야 되는 걸. 그래가지고 막 난동이 나고 지금 막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있었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수치당한 빙의 올라온 거. 수치당했다고 느끼니까. 네 수치당한 빙의가 그쪽을 치니까 그쪽에 수치당했다는 놈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기 수치는 다 안 보려고 하거든. 다 네 잘못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집안의 수치가 까발려지니까 부모는 싫은 거지. 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 내 딸들은 고상하고 그냥 이뻐. 잘 살면 되는데 왜 영채마을 만나서 그렇게 수치를 까발리고 이거지. 그치? 네. 딱 그거지 그치? 네. 엄마 똥을 싸도 돼? 다 수치는 까발려져야 되는 거야. 엄마가 낙태하는 것도 그거를 제가 막 여쭤보고 하면서 왜 그런 거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치 감추고 그 수치 감추다 어떻게 됐어. 정치권 인사들 좋아? 꼴 좋아? 국민 앞에서 별게 다 까발려지잖아. 앞으로의 세상은 마음 세상이에요. 자기 수치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 다 까발려져야 되는 세상이야. 높은 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이게 다 드러나는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실수는 했지만 아가 어차피 네. 겪어야 될 수순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아픔 보는 두려움을 빼앗겼다 올라오면 이미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돼야지. 그거를 놓치면,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 가해자 되는 거야. 너는 막 남한테 뺏고 미움 쓰고 이런 가해자고. 네. 저는 이해받겠다고 집착하고 징징거리는 애기로 이해해달라고 돌아다니는 애고, 너는 막 뺏고 막 미움 쓰고 이런 하는 짓이 가해자가 다 달라. 가해자로 가면 어때? 나와 남이 다 수치당하고 아픈 거야. 응?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아, 근데 어떡하냐? 니네는 지금 이게 빼앗긴 아픔을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이 빼앗긴 아픔을 느끼는데 조상 대대로 있잖아. 성빙이었어. 그것도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성으로다가 되게 물러냈어, 니네 집안이. 너 과거에 성으로 물러냈지? 예. 안 할 수가 없네. 조상의 수치야, 그게. 그게 아픔이 다 올라와서 그게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 떨고 수치 당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엉뚱한 짓을. 응? 한번 오라고 그래. 언니랑 니네 엄마 아빠. 내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 아빠가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따지라고 그래. 아니,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괜찮아. 제가 오라. 잘못해서. 잘못하긴 니네 엄마 아빠도 꾸역나야 돼. 자식들을 그렇게 개판. 내가 물어볼게요. 알았으면 혼내주고 해야지. 안 한 짓을 했다고 하냐고. 그 따위를 가르쳐서 말년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 줄 거야. 응? 배워야 돼요. 나이가 어디 있어. 똑바로 어른답게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근데 너도 그거 딸려가서, 딸려가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 네 마음만 봐. 그리고 가족한테 자꾸 가서 그렇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뺏고 하지 말고 네 마음만 봐. 공부만 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 공부할 게 안 할 거야. 계속 짐승으로 살 거야 이렇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지, 그치? 네. 지금 무리를 일으키잖아, 이렇게 짐승처럼. 그래갖고 네. 폐를 끼치잖아. 헤라님도 개망신 시키고, 그치? 네. 니네 집구석도 그 개망신 그거 올라왔는데 망신인지도 모르고. 네가 공부가 좀 돼서 봐, 엄마 아빠를 가르쳐. 엄마 아빠가 참회를 해. 내가 제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나. 유전 인자를 갈아엎어야 돼, 알겠어? 네.